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사실은 23절까지 본문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237품은 영적인 그릇. 개인의 그릇과 또 교회의 그릇을 또 말씀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그릇,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결합되어, 그리고 연,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어, 저희가 내 개인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또 구원을 넘어, 어,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삼칠 나라와 5천 종족의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은 또 큰, 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의 말씀은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죠. 어,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이 전체가 뭘 말하는 건지, 12장부터는 저희가 우리의 삶의 성교잖아요? 우리 삶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그런 우리가 이젠 각자 자기 삶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정말 불신자가 볼때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믿고 싶다.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가 또 불신자가 볼때 어 정말 멋있다. 나 예수 믿고 싶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전도고 성교죠. 우리 인생은 개판인데, 어, 우리가 성교한다, 전도한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은 뭐냐? 우리 삶이, 우리 삶이 건축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누구 때문에 어, 안 된다고, 는데 사실은 우리 축복을 받으면 나 때문에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내가 잘해서, 어,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나, 나, 내 탓은 없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고도 신기하고도 이상해요. 축복은 다 나로부터 오는데, 다 저주는 너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교회 공동체, 어, 지체를 지금요 우리 각자의 지체에 우리가 그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를 보고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마라 내 눈에 대들뻔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어, 말씀 강단 말씀을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소대지 1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어,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 지체들이 어~ 이 그리스도는 머리신데 우리는요 각자의 지체로 어~ 이렇게 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냐 직분의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각자가 다 다른데 다 다양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딱 하나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는 어느 하나가 이렇게 특출나면 안 돼요. 어, 우리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것만 특 출하겠다. 그러면 정말 그 어, 어, 오케스트라를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분은 장로님만 너무 잘해. 우리 권사님만 너무 잘해. 목사님만 너무 잘해.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 직분대로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몸된 지체예요. 한 몸. 내가 너보다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가 잘해야 내가 잘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어, 이 다윗에게 축복한 부분이 뭐냐. 너를 위대한자의 이름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의 이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나의 기질, 나의 색깔, 내돈 헌금 많이 했어 내헌신 많이 했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모케하는 탤런트가 있어 그리스도가 드러나 저분이 가는 곳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딱 드러나는 이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렴이라 내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요, 정말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네 상을 다 받았느니라. 어, 그러자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뭐 하다가 왔냐고. 우리는 내 주신 직분, 내게 준 직장, 내게 준, 내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본론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직분 단순히 어, 우리가 봉사라는 부분이 어, 그리스도의 색깔이 드러나는 봉사잖아요. 헌신과 성김, 헌신과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는 게 헌신과 성김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 이름이 드러나고 예언교회의이 성교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느냐. 어, 이게, 어, 중요한 거죠. 내가 직장에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지 내가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교회의 일이, 그 사람이 산업의 일이 확장되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거예요 내 업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고 내가 너를 인하여 성이 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요, 겸손하다 못해. 너무 자신을 있잖아요. 빼면 모세처럼. 내게 입이 둔한 아이다. 내가 못한 아이다. 하나님이요. 성을냈어 화를 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딱 성까지 딱 띄웠을 때는 딱 순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것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래요 이 모든 부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는 뭐냐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강단 안에 밖에서는 이, 이안 밖에서는 이이안이 내려와서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개인 양육을 하고 개인 다락방, 우리 가 지역 다락방,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무식이 용감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몰라서 당했다 그거는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봉사의 일을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몸을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번 강단이 왜 약한 자를 우리가 다 그를 수용하고 안아야 되냐? 결국은 영혼을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무서운 불신앙이 뭐냐?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와해, 이, 이게요, 와해 시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기관을 무너지게 하고, 내 하나로 인하여, 목회자가 어렵고,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요, 중직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한쪽이 떨어져 나가서 또 한쪽을 세우고, 그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위로는. 아래로는 뭐냐? 내가 교회를 우리 세우는 일은 하지 않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한 곁에 불편하는 거야. 이 불편한 거를 우리가 무마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거죠. 궁색한 변명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이 성령은요 내 영과 내 홈과 내 골수를 쪼갠다 깨뚫어본다는 거예요 깨뚫어보다 너 거짓말하지마 너 사기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우리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순복해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요 기관을 세우고 우리가 지역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전문사역을 세우고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보혈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다. 원죄와 자범죄와 그 조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흰놈같이 하여서 너를 하나님 앞에 세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세상 앞에 너를 세우다. 그래서요. 주일날은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는데, 내가 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 지금, 지난주 말씀부터 계속 뭐냐? 공동체 응답이에요. 공동체. 나 홀로 신앙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우리가 보여, 모, 모이는, 오프라인 이 예배 속에 온라인 시스템을 경고히 세운 게 우리요. 이 코로나 때 응답이에요.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요. 우리 시스템은 아주 경고합니다. 오프라인 한 번을 한 달에 모여도요. 우리요. 3개월 넘게 오프라 온라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세에 또 다른 코타, 이 카타콤의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성전, 이예원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가요, 어, 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부분으로 우리를요, 어, 모이지 못하게 한 부분에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우리는요, 지역별로, 교구별로, 전문사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그래서 공동체 응답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로 세움받는 제자 공동체예요 우리가 70인, 우리 70 제자의 응답이잖아요 70 제자, 70 우리가요 지역, 70 종족, 70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안에 이, 이 공동체 응답인 거예요 공동체 코로나 때딱 지층이 생겼거든요 나 홀로의 신앙으로 딱 굳혀진 자 기간 안에 어디 안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그냥 인터넷 예배로 아예 지하 세계로 숨은 자, 지상으로 나오는데 나 홀로 시스템, 아니면은 이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 아니면 또돌이, 온라인에서요, 또돌이시나,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딱 지층이 생겼어요. 3년도 안 갔는데, 지금 전, 우리 성도들이 다안 오잖아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유가 안 됩니다. 제자 공동체예요. 앞으로 우리는요, 나 홀로 독고노인 되면 안 됩니다. 나랑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팀이 있는가? 기도 공동체. 나와 함께 성교로 갈수 있는 성교의 팀이 있는가? 그래야 우리 후대 시스템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내네 새끼 혼자 잘 되는 거? 다음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우리 1년, 2년 차, 3년 차, 지금요, 3학년 됐어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자퇴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를 안가보러안 안 간대요. 물론 안갈때 우리가 또, 어, 그 다음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또, 어, 나라에서 또 구제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차트해서, 우리가요, 또 시험 봐가지고 또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세상은 전체로 모이고 함께 가는 거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교회 공동체의 응답은, 제자, 그리스도로 세움받는 제자 공동체. 70인의 응답이죠. 70제자.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요? 이 믿는 것이 뭐냐? 믿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 나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내가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영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육체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 지옥이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유로 끝내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존재를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이름,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이 로마서 14장인데, 1절에서 8절 거꾸로 딸랑하게 읽는 거예요. 14절을, 4장을요,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사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로마서를요. 지금 14장, 16장이 마지막에 마무리해요.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성교, 237 나라와 우리가요, 오천 종족의 키워드는 뭐냐? 공동체예요. 우리 올해 온 강단의 첫주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37 플랫폼이라는 실제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요, 교회의 공동 측석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1대1 양육, 지역의 양육,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서, 합숙과 팀합숙과 우리 전도제자 훈련, 이 무수한 부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도대체 사도행전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이번 주에는 로마서 우리 14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성교는요, 표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소동, 소금, 소금, 소금 기둥 되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다 있을 때 문제와 사건 속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나, 내가 낙심도 되고 좌절이 될수 있는 감정의 변화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런 불신앙의 발언은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정말 지식의 어이 체계가 있는 우리 성도님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이 기도의 사람의 기도의 기도의 공동체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차고 나가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이 속임수 내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옛말이 너무 재밌어 <laughs> 내게 내가 넘어가 내가 많이 아는 이 박식한 지식 때문에요 재와 사망의 법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냅는터들려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요. 유튜브가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잖아요. 뭐가 거짓이고 참인지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걸로 기도로 오늘 우리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기도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야 이 소리가 잡소리인지 이게 멍멍이 소리인지 이게요. 내게 내가 넘어가는 건지, 이거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영적인 걸 진짜 민감합니다. 한치의 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우리가 기준인지, 내 윤리 도덕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느냐, 안맞 그거 아닙니다. 내 속임수에, 내 깨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이 있겠고 우리가요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을 봤다 이게 사기꾼의 말인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언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 안에요 우리가 오늘 서로 우리가요. 이 연결되고 결속되어져야 되는데 다주의 일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큰 독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똥 작은 세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동력자. 내가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또성교사님이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 게청 청구 뭐뭐마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마디 마디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내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 그 부분이 아닌 정말 우리 예언 안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 각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자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 강단의 응답은요.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내 개인을 넘어서.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디모데 후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길 자의 사명으로 우리 본당, 헌당의 교회의 축복, 우리 건물이 건축된 거는 하나님이 세계보고화 속에 내 인생의 건축, 우리 후대의 건축, 하나님이 성교의 건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